안녕하세요. 서울뉴스 조선입니다. 강북구에서 24시간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이용 대상은 관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이며, 동주민센터에서 이용권을 수령해 지역 내 협력업체인 찜질방을 방문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는 향후 찜질방을 폭염 취약계층 24시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전, 침수, 한파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한 임시거처 등의 사계절 쉼터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무더위 연장 쉼터를 39개소로 늘렸으며 그중에 20개소 경로당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뉴스 조선이었습니다.